안녕하세요, 코스날입니다. 오늘도 우마무쇠로 녹화 방송 켰고요. 오늘은 우리 오그리캡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당하게 얘를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 비가 나와버려가지고 나중에 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명씩 키워볼 생각이기 때문에. 자, 보죠. 능력치가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있는 게 좋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SSR 좋아. 스피드 3개 하트. 오케이, 이렇게 하자. 역시 스토리는 다 스킵할 거고요. 이벤트만 볼 거고 경주는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키워야 되니까 일단 느낌표 나왔을 때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아요. 저는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올리는 게 좋겠더라고. 까지 이제 에너지도 차고 막 이러니까. 좋아. 나 달을 100이 넘었어 이제. 근성. 세미나는 그렇게 안 커지네. 자. 좋아, 스피드도 올랐고. 근성. 역시 덱이 좋으니까, 서포트 카드가 좋으니까 계속 키워지게 되네 이게. 스피드는 자주 오르니까 좋아요. 실패율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거를 하는 게 맞는데. 좋아, 나쁘지 않아. 한번 쉬어주고 됐어. 스태미나를 좀 올리자. 스태미나 한번 더 올리고. 이제 튜토리얼 경기가 시작이 되죠. 이때는 당연히 1등을 해야죠. 네, 예상 아마 스태미나 빼고 다 오케이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겨줘야죠. 선입 선행으로 가고요. 레이스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로 긴장이 안 돼요. 뭐 어차피 1착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과연 일단 선행이기 때문에 선행 중에서 제가 제일 빠르면 1등으로 계속 갈 겁니다 아마. 야, 후입은 저 따라잡지 못하죠. 아, 근데 오그리캡 이쁘다. 제 개인적으로 오그리캡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오그리캡하고 하이키 셔틀인가? 걔하고 3명, 그니까 삼성 있는 애들은 지금 다 좋아해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살살 달려, 괜찮아. 어차피 1등 할 거야. 좋아. 제 능력치가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 그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여시 하는 거. 자, 페니스는 바로 1000명이 늘었죠. 1등이 되면 저렇게 능력치가 30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팬을 3,000명 모은다. 일단은 3,000명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어떤 게 있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아예 채울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거 나가면 한 방에 채워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약을 하고 그동안 이제 내려 이제 좀 뭐랄까 그동안 키워주고 이런 거는 이제 종료점 이차장입니다. 이제 스태미나 키워주고 이제 어느 정도 다 비슷해졌죠 지금. 이때 근성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좋아 체력 올랐고 레이스가 아직 안되고 그다음 스피드 어차피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회복하는 것보다는 약간 지능을 올려주면서 바로 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근성이 최고치고 나머지는 다 괜찮네요. 볼까요. 지금 상태가 일단은 지금 도주가 4명이고 선행 7명이기 때문에 선행이나 도주를 좀 보면 되겠죠. 선행 자체는 도주하는 애들은 다들 체력이 뭐냐 저기 컨디션이 저조하고 최상인 분들 선행인 니시노플라워하고 스칼렛은 선행인데 약간 좀 요주의 인물이고 근데 그렇게 컨디션이 좋진 컨디션만 좋지 다른 거는 고스나리 위해서 별거 아니네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으로 갑니다. 이게 능력치가 좋아도 그럴 뭐냐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작전대로 가고 이제 선행이니까 도주들이 아빠 4명이었으니까 4명 9명 많이 미쳐지네. 괜찮아 아직 후반 보니까 스태미너를 아껴. 그렇지 치고 나갈 때를 알 때 치고 나가는 거야. 오그리캡 우리 이제 화이팅 이제 슬슬 중간이야. 이제 따라잡을 타이밍이 됐어. 그렇지 치고 나가는 거야. 오그리캡 넌 할 수 있어. 좋아 오그리캡 치고 나가 이제 후반부야. 필수 거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스파트 스킬을 안 쓰네. 그렇지 스킬 시즈 오케이. 그렇지 아 너무 좋아. 좋아 1등 가자 가는 거야. 그렇지 역시 작전대로야. 그렇지 한 번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한 번에 3,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성장에 힘을 쏟으면 됩니다. 스피드를 올리고 한 번 쉬어주고 체력은 많이 쳐졌다. 피드 파워 일단은 스태미나하고 파워 스피드가 지금 느낌표 되어있네요. 어? 컨디션 나빠졌다. 이럴 때 바로 외출 한번 나가주고 인연 뽑기 하면 좋은데 인연 뽑기는 안하네. 그렇지 지금 운이 좋아요. 네 근성을 한번 키워주고 그거하고 받아주지. 좋아 한번 휴식해주고 지능 한번 키워준 다음에 그렇지
스태미나를 한번 키워주면은 스태미나까지도 이제 2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레벨은 이제 어느 정도 올랐고 좋아 됐어요. 그 다음에 오착이네. 일단 초반에는 턴이 많기 때문에 키우기에 가장 괜찮아요. 지능 좋아. 파워가 느낌표가 있으니까 파워를 한번 키워주고 나쁘지 않아. 지금 카드가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굿. 파워가 느낌표 있으니까 파워 한번 더 해주고 지능 한번 해준 다음에 됐어. 이 스피드를 키워주는 거야. 계승 빠르다. 가자. 나쁘지 않아. 이거 하면은 되는데 일단은 지능 한번 키워주고 그 다음에 스피드를 키워주면 되겠죠. 일단 스킬 포인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성 이제 근성으로 가는 게 낫겠지? 일단 스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코너 잠깐만 이거 하고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속도 상승 이거까지 하면 되겠죠? 잠깐 뭐야 이거 빼고 이거 240이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있어. 그 다음에 94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일단은 스태미나 빼고는 다 이제 평균치네요. 현행이 12명이네. 일단은 볼까? 선행 자체가 지금 좀 주의를 요할 애들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봤을 때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경기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달려오자. 예, 도주 두 명은 분명히 이제 추월을 할 거고 능력치가 아무래도 좀 제가 높다 보니까 많이 뒤처지진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뒤처지네. 괜찮아. 아 초반이니까. 이제 지구력 싸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스태미나가 딸린 애들은 다 뒤처질 거고. 자 이제 앞서 가야죠. 가자 이제. 그치. 이제 라스트. 안 돼. 지금 이제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이 늦었어. 제발 치고 나가줘 제발. 치고 나가줘. 그렇지. 치고 나가. 그렇지. 킬 나가자. 야 1등은 못하네. 야 3차인 것 같은데. 아 이런 이렇게 능력치가 좋아도 상대방이 능력치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아쉽다. 1착 할 수 있었는데. 자
3차 12턴이고요. 지금 언제지? 6월인가? 아, 5월 후반이니까 6월 후반에 에너지 충전을 좀 해주고. 아니다, 지금 해야겠다. 6월 전반, 6월 후반, 지금 6월 전반이잖아. 그럼 한번 키워주고. 됐어. 에이터 한번 쉬어주는 거야. 됐어. 트레이닝. 스태미나. 그치, 이런 거 많이 터져야 돼, 지금. 좋아, 많이 터진다. 지능 한번 켜주고. 더욱 힘을 기르자. 파워 업. 스태미나. 지능 스태미나. 스태미나를 마저 키워야겠죠. 됐어. 이러면은 충분해. 일단은 스태미나가 좀 부족한 거는 해결이 됐고. 일단 레이스를 가기 전에 근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레이스 한번 가자. 레이스가 일단은 5,000명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오케이, 이걸로 나갑니다. 볼까요? 지금 선행인 애들이 컨디션은 최상인데 좀 약간 불안한 애들이 있네요. 선행 애들도 주의를 요하면서 일단 선행으로 그대로 가는 게 낫겠어요.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출전합니다. 초반에 너무 짙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렇지. 일단은 뭐 많이 추월이 될 거야. 초반에 작전대로, 선행으로 작전대로 가야지. 저기 2번은 금방 지칠 거예요. 저기 지금 추월했던 분은 금방 지칠 거야.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장소도 지금 안쪽에 있어가지고 턴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능력치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자, 이제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야 돼. 이제 치고 나가자. 치고 나가자. 치고 나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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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야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 제발 제발 제발. 치고 나가줘. 치고 나가줘. 왜 스킬이 안 쓰는 거야? 야. 아, 진짜 6차기야. 능력치 좋았는데. 파워 그렇게 올렸는데도 더 올려야 되네. 이러면 한 명 더,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알았어. 안 그래도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출전해야지. 야, 이게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컨디션이 좋고 다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능력치가 있으면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레이스 가기 전에는 어떻게든 저 펜 수를 가득 채워야 되는데 지금 펜 수가 가득 안 채워지는 게 잠깐 오류네. 지금 엄청 키워야 되는데. 최종 능력치는 B까지 갈고 싶은데 B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先行争いはダイワスカーレット5番9番期待通りの結果を出せるか1番人気オグリーキャップダイワスカーレット会長に飛ばしていきますダイワスカーレット先頭に立ちました2番手の位置で先頭を伺うのは5番向こう上面に入って先頭はダイワスカーレット先頭はダイワスカーレット単身で飛ばしていきます続きました9番それを見るように5番11番続いている5番手に16番이번엔제대로치고나가자힐도제대로뛰자진짜そして打ち目をつきましてはオグリーキャップ1馬身離れて2番外で桜爆心号外を回りますじゃあ이제힐힐치고올라가야돼이제올라가야돼이제진짜올라가야돼그렇지잘하니빨리잘해キングヘイロ少し後ろから1番後方2番手に18番12番最後方だダイワスカーレット先頭進みますさあ왜그러지이렇게뒤쳐지는것같지안돼뒤쳐지면大けやきを越え4コーナーへさあいよいよ直線だどのタイミングで誰が仕掛けるのかまだ1馬身以上の差があるさあスキルスキルスキル써スキル제발最終コーナー最初に立ち上がったのはダイワスカーレット제발제발제발제발너무너무뒤쳐지잖아너무뒤쳐지잖아야야3차4차인것같은데아이런왜이렇게못하는것같지아파워가약한가야이렇게되면은더해야되잖아레이스더가야되잖아그래이런큰데로나가가지고1등은못하더라도한3차가이내로만들면은어떻게든될거야괜찮은데이렇게보면은자출전가자1등하자이번엔큰경기다1등해야돼1등해야돼키우질못했단말이야지금네능력치를자지금은초반이기때문에많이아껴둬후반에후반에제발제발3차이내로만들어라1등까지바르지않는다파이팅솔직히말하면1등바래좋아치고나가자치고나가자치고나가자왜이렇게치고못나가는거야파워가그렇게약한거야치고나가치고나가이제치고나가치고나가치고나가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치고나가자스킬도좀껴줘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직선이야직선이야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제발제발제발제발그렇지스킬그렇지스킬나왔다가자가자그렇지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오케이어1등인가1등인가1등인가어떻게된거야어떻게된거야어떻게된거야어1등이다야이겼다야진짜아슬아슬하게이겼다야그렇게작은데에서는못쓰다가여기서힘을다쓰네야좋아요야다행이다맛있는거먹자그래쉬어라수고했다그렇지난스킬을이걸쓰자됐고지금여기는괜찮다나쁘지않아능력치자체는나쁘지않아요지금볼까요
지금 선행 위쪽으로 보면 되죠. 보주, 보주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야 스칼렛하고 수제카는 지금 엄청 높네. 나머지는 선행. 선행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보일 일이 없겠다. 나쁘지 않아요. 야 1등! 1등 가자! 아까 1등 했잖아! 누가 선두에 抜け出すか 注目しましょう. 선두 争いは サイレンス 鈴鹿 ダイワ スカーレット 待機 シャーク 期待通りの 結果を出せるか 1番 人気 オグリー キャップ サイレンス 鈴鹿 快調に 飛ばしていきます. 좋아. 아직 아니야. 아까 그런 역전승을 보여주는 거야. 오그리 캠 넌 할 수 있어. 2番 それを 見る ように 待機 シャーク 7番 並び かけてきた その 後ろから 6番 その 内 並んで 1番 少し 離れて 할 수 있다. 야 자꾸 마크 당하네. 그렇게 마크하면 안되는데 치고 나기가 힘들어지는데. 좋아 이제 중반 중후반까지 왔어. 이제 후반이야. 치고 나가야돼. 이제 나가자 힐도 한번 써주고 힐도 한번 써줘. 스킬 제발 힐 한번 써줘. 추월해야 돼 이제 진짜. 안 돼. 제발. 그렇지. 제발 역전승을 보여줘. 제발. 아 안 되나? 3차기라도 가라. 그렇지 3차기다. 아 됐다. 아 다행이다. 킬 많이 했는데도 킬이 적다 그러네. 오케이 이제 3착 또 3착 이내로 들어야 되니까 한 턴 내. 우정 트레이닝 마음껏 싸우고 와. 그렇지. 81 흐린 날엔 에이스가 강해진다 해주고. 일단 나쁘지 능력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죠. 지금 선입 선행 슈퍼크릭이 아까 조심해야되고. 야 슈퍼크릭이 약간 좀 위험한데? 능력치가 어떨지 모르겠네. 3착 안에만 들면 되니까 오리케 파이팅! 자 경기 시작됐고요. 자 조금 뒤쳐져도 돼 괜찮아. 초반이니까. 나쁘지 않아. 네, 이대로 가자 일단은. 일단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흥분 상태 누구야? 일단은 2등. 아직까지 2등 자리 지키고 있고요. 제발 1등 가자. 네가 딸리는 건 없어. 1등 갈 수 있어. 좋아. 거의 다 잡았어. 우리 캡 파이팅. 제발 스킬도 한번 써줘.
りグラッドバンダー少し後ろから7番スーパークリーク続いているその子と並んで11番それを見るようにジンボリルドル지금 1등인데 아직 몰라요 지금 뒤에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어 지금 치고 올라온다 큰일 났다 제발 1등 1등 했으면 좋겠다 제발제발제발야스킬한번만써줘필살기한번만필살기한번만제발필살기한번만그렇지가자가자제발어3등아제발야참치참착했다다행이다깨긴깼다아어렵네지능을더단련하세요라고돼있네요아어렵다오케이이제좀턴이길어질거니까능력치를다올리는걸로해서그렇지일단은레이스를봐야돼요 G1 에있는걸두번이겨야되니까일단이거예약하고트레이닝아지능애매한데당근한개체력0괜찮아이형이면은무더기로나오지굿근성올리고지능한번올려주고레이스볼까요파워가약간딸리긴한데도전1등한게가장좋은데이거는볼필요없어이번에는운에맡겨본다타워부분에서이제치고나가는게약간어려우니까선입으로가긴좀애매하기도하고선행으로해가지고가긴가야되는데최대한앞서가는게가장중요할것같아요일단늦은출발로해가지고좀뒤쳐졌을거고능력치자체가나쁜건아니야할만해할만해할만해할만해少し離れて10番それを見るように12番少し後ろから11番さらに西のフラワーうちで3番3등현재3등外を回って8番下がらく7番4番内から行く얘들뒤로갑자기치고올라올수있어가지고불안하긴한데マルゼンスキーどうでしょうこの展開ちょっとかかり気味かもしれないです一息つけるといいですが大きな気を超え4番1등까지가자これは直線勝負になるか찍고그렇지화이팅화이팅제발제발제발아무도치고나오지마줘이대로1등하게해줘1등하게해달라고제발제발제발제발안돼위험해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제발오케이됐다아이겼다1등아귀여워나쁘지않았어아주좋은싸움이었어괜찮아오늘맛있는거먹자일단은하기전에또예약을해야죠 G1파워를올릴까근성을올릴까일단파워가느낌표있으니까파워를올릴게요그거하고받아주지아레이스가있구나보자야이번엔좀딸리네
G1이 다른 건 없잖아요. 이거는 좀 단거지라 잘 맞질 않아서 안 되고. G1. 그래. 잠깐, 지금 몇 시지? 3월 후반, 4월 초, 4월 후반. 괜찮겠다. 이걸로 가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쉬어주고. 그치, 개승 됐네. 됐다. 좋아, 나쁘지 않아. 지능! 4월 전반, 4월 후반에 그 있으니까 굉장. 어, G1이 여기 있네. 오케이. 이걸로 가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받는 거야. 좋아, 컨디션 최상 유지 중. 그렇지. 알았어, 알았어. 갈 거야. 힐 좀 키우고. 가속력이 직선에서 약간. 화려한 코너링은 가속력이 상승한다. 이거 좋다. 됐어. 레이스로. 그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운이야, 갈 필요 없어. 너만 믿는다, 우리 캣. 나쁘지 않아. 자, 일단은 늦은 출발은 아니니까 괜찮고, 출발 자리 괜찮고. 필이 없는 게 아까 걸리긴 하지만. 자, 야, 너무 뒤처지지만 않으면 돼. 좋아. 1등 가자. 1등 가는 거야. 나머지는 네 형장에다가 다 몰빵해줄게. 마크 당하는 것 같은데? 좋아, 이제 시작이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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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피살기, 피살기. 제발, 제발. 1착했으면 좋겠다. 1등 해라, 1등. 1등. 슈팅스타. 1등, 1등, 제발 1등, 제발 1등 해줘. 그렇지. 그렇지, 전력으로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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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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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등이다. 아, 2착이다. 야, 필살기로 해도 안 되네. 이게 다행이다. 그래도 클리어는 됐죠. 3착 이내니까. G1 레이스에서 3착 이내로 가는 거니까. 좋아. 아주 좋아. 지능을 한번 키워주고. 야, 지능이 레벨 4네 벌써. 그래서 근성도 키워주고. 근성이 제일 약하니까. 이제 6월 전반, 6월 후반. 이거는 휴식을 취해준 다음에 경기 나가고 바로 이제 해변에서 합격할 거니까. 이제 합격을 할 거니까 여기서 많이 키워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뜨면 좋은데 안 뜨네. 그치, 뜬다. 햄이나 떴다. 진짜 체력 없어가지고 한번 체력은 그거 해야 되네. 그래, 한번 쉬어. 그 다음에 떠라! 그치. 테미나하고 지능 떴네. 테미나 해. 이제 스피드 올리면 되죠.
나 지금 스피드 한 거 맞지? 어 깜짝이야 놀랬다. 스피드 레벨 2. 그렇지. 파워 올라가고. 지능을 올리는 게 나을까? 스피드를 한 번 더 올리는 게 나을까? 근성. 스피드 하게 되면 그렇고. 스피드. 근성 하면은 스피드도 같이 오르잖아. 일단 근성이랑 같이 올리는 게 낫겠다. 카드. 카드 덱. 나는 170. 이걸로 할까? 됐어. 획득 완료. 보자. 나쁘지 않아. 운으로 믿어볼까? 보자. 선행 쪽에서는 그나마 제가 좀 그렇고 좋고. 아니네. 추입에서도 약간 좀 보주 쪽에서는 그렇게 볼 레드는 없으니까 추월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아. 1등 하자. 너만 믿는다. 가자. 자, 지금 페이스 유지. 야, 빠르긴 하다, 초반에. 어쨌든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중후반에부터는 이제 추월해가지고 1등이 돼 있어야 되는데, 후반부에는 이제 필살 있어가지고 아예 1등으로 가던가. 벌써 쟤 떨어졌다. 체력 떨어진 것 같다.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중반 정도 갔고요. 3등이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뒤에 추입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돼. 제발, 제발. 자, 쳐지지 말고, 가자. 자, 좋아. 1등 가자. 좋아, 1등 가자. 좋아, 좋아, 1등. 좋아, 좋아. 뭐, 왜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치고 나와? 피싸기 한번 써주고. 제발. 피싸기 안 써주니. 제발. 그렇지. 자, 따라잡아. 1등. 예스. 야, 멋지다. 멋지다. 멋져. 그래, 1착 아니면은 다시 해야 되니까. 잘했어. 너의 승리야. 그렇지. 능력치 올랐고. 자, 아리마까지만 가면은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납니다. 중결승, 결승 가는 거는. 스태미나가 많이 뜨네. 스태미나 한 번만 키워주자, 더. 너무 많이 키워주면 또 다른 게 쳐지니까. 지능. 이거는 지능이긴 한데 스태미나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스피드, 지능 맞춰줄까? 그래, 지능 맞춰주자. 그렇지, 카드 덱 한 번 더. 안 뜨네. 105가 가장 좋은 게 뭐 있나? 오케이, 이걸로 하자.
이거는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파워 쪽에서 불안하네요. 이것만 1등하면 돼. 보자, 이거는 좀 신중해야겠어. 야, 지금 추입에서 괜찮은 애가 있네요. 지금 컨디션은 제가 가장 좋긴 한데 슈퍼크릭도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야, 1등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해보자. 오그리캠 너만 믿는다. 1등 해줘. 1등 해줘. 1등. 나 파워가 딸리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나가는 게 관건이야. 제발 제발 제발. 야, 지금 긴장된다. 1등 됐음. 1등 돼야 되는데 이건 1등 돼야 돼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어,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쳐져? 왜 이렇게 쳐져? 왜 이렇게 쳐져? 왜 이렇게 쳐져? 쳐지면 안 돼. 쳐지면 안 돼. 코너 갈 거 오케이. 자, 1등 돼야 돼. 너만 믿는다. 너만 믿는다. 오그리캠 너만 믿어.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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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이제 마지막이야. 오그리캡 파이팅 파이팅. 필살기 너한테 필살기도 남아있어. 그렇지. 따라잡아야 돼. 따라잡아야 돼. 따라잡아야 돼. 1등 1등 아니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스파토.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자, 한 명이 지금 불안한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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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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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1등 해야 돼. 제발 좀만 힘내줘. 좀만 힘내줘. 좀만 내줘. 좀만 내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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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됐다. 자, 이제 결승까지 가보자 한번. 잘했어, 오그리캐. 팬도 많이 일어났고, 좋아. 나쁘지 않아요. 뭐, 육성 목표 달성. 파이널스. 스태미나를 키울 것인가, 스피드를 키울 것인가. 이제 스태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스태미나가 약간 끌리긴 하지만 일단은 스피드를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스킬은 이제 비 오는 날, 그래 비 오는 날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다습! 다습하네. 지금 파워 빼고는 괜찮죠. 스태미나가 최강이라가지고 지금. 일단 선행은 그대로 밀고 나갈 거고요. 지금 선행 중에, 와, 지금 컨디션 봐봐. 아주 최상이야. 선행, 보주 같은 애들은, 야, 이번에 약간 위기기 힘들겠는데? 너무 믿는다고 이렇게. 못해도 3등 안에만 들자. 1등 되면 가장 좋고. 가자. 다녀와. 자, 초반은 괜찮아. 초반은 괜찮아. 너무 뒤처지면 안 돼. 코너 가쇼. 좋아.
제발 결승까지 한번 가보자. 일단은 한 명은 뒤쳐왔으니까 3등까지는 갈 거고, 이제 중반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후반에서는 이제 거의 2등 아니면 1등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오리켄 넌 할 수 있어. 1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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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만 제침 1등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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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봐, 한 명 왜 제침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갑자기? 잠깐 왜 이래 왜 이래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 피싸기 피싸기 피싸기. 한 번만 피싸기 써줘. 피싸기. 그렇지. 1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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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예스. 야, 마지막에 좋은 비싸기였다. 좋다. 준결승이다. 잘했어. 믿고 있었다고. 오케이, 말굽 얻었구요. 좋아, 다 올랐어. 좋아. 준결승 진출! 지금 트레이닝 할 수 있나? 지금 17%. 아, 아깝다. 이런 거 다 키워줘야 되는데. 지능이라도 키워주자. 근데 스피드가 오르니까 오를 수 있는 게 더 없지? 불안하다. 중결승인데. 아, 젠장. 불안하다. 헌수가 많이 없는 게 아쉬워. 왜 한 턴밖에 안 주는 거야? 선행인데. 어, 야, 지금 컨디션들도 장난이 아니네. 어, 일났다. 최선을 다하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결승 갈 수 있으면 좋고. 파이팅! 일단 작전대로 가자. 자, 쟤네들이 스태미너가 다 떨어지길 바래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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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우리캔 너만 믿어. 진짜 결승 가자. 아직까지 4등을 유지 중이죠. 아직 중반, 이제 후반 거의 다 됐을 때는 좀 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치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너 가서 오케이. 자, 이제 직전이야. 제발 이겨줘. 많이 쳤다. 이런 9번은 왜 이렇게 앞서가는 거야. 제발. 야, 9번이 너무 앞서는데. 비싸기 써줘. 그렇지. 1등 못했지만 그래도 2등까지 가자. 뭐야? 와, 한 명이 더 치고 나왔었어. 몇 등이야? 3착이네. 야, 3등 잘했어. 하지만 나한테는 한 번 더 컨티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컨티뉴 할 거야. 1등 할 때까지. 아마 그대로겠죠? 위험해. 3착이면은 괜찮았으니까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1착까지 가라. 결승 가자. 그치, 이번에 늦은 출발은 아니야. 야, 나쁘지 않아. 아까 7번이 빠져나갔으니까 7번만 지금 번호가 재추첨됐구나.
그러면은 7번이 빠져나온다는 게 아니잖아. 자, 컨디션 조절하고. 능력치가 제발 너만 믿어. 너는 1등 할 수 있어. 괜찮아. 진짜 아까 중간에 키우지 못한 게 약간 탄이 된다. 자, 이제 후반이야. 이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제발. 자,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그치. 1등, 1등, 1등 가자, 1등 가자, 1등 가자, 1등 가자. 와, 너무 깨다. 맥힌 너무 깨다. 야. 전력크다. 야, 1등이 안 되네. 야, 아까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또 3차인가? 5차이네. 괜찮아. 컨티뉴 하면 돼. 1차 한번 가보자. 선행. 아, 저게 바뀌는구나, 작전이. 자, 선행으로 그대로 갑니다. 선입으로 갈까? 아, 선입으로 가면은 근데 아니야, 선입. 근데 어차피 내가 파워든 모든 게 다 지금 중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없잖아. 선행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페이스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발 못해라 너네들. 왜 느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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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마지막까지 알 뽑는 게임이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냥 멍 때리고 보게 되네. 제발. 널 키우지 못한 게 내 잘못이야. 크레이노스 내 잘못이야. 제발 힘을 내줘. 1등 할 수 있어. 결승 가보자고. 결승 가보자. 결승 가보자. 자, 결승 가자. 오그리케. 내 말 들리면 대답을 해줘. 좋아, 1등 할 수 있어. 좋아. 좋아. 이대로 쭉 가줘. 이대로 쭉 가줘. 제발. 이대로 가줘. 이대로 가줘. 제발 안 돼. 안 돼. 제 치고 나오려고 그래. 치고 나오려. 안 돼. 위험해. 제발 1등. 제발. 와, 1등 안 될 것 같은데. 와. 야. 야, 안 되네. 야, 마지막인데 이제. 아, 중결승에서 다 끼네. 선입, 선행이 가장 좋은데 지금. 결승 한번 가보자. 자, 스타트 괜찮았어. 제발 이번에 1등하고 결승 가보자 합시다. 너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거야? 왜 이렇게 뒤처지는 거야? 뒤처지면 안 돼. 자, 초반은 그렇고. 화이팅. 마크 당하고 있네. 젠장. 야, 이제 중반 후반인데 올라가야 돼 이제. 제발. 제발. 한번 피자 있으면서 쭉 앞으로 가줘. 불안한데 1등 가보자. 슈팅스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뒤쳐지는 거야?
아, 이거 못하겠네. 피자기도 안 나오잖아, 지금. 아, 이런. 아까 전보다 더 못했다. 5착. 6착인가? 아, 망했다. 아, 결국 결승전에 못 갔네요. 2착일 때 끝냈어야 되는데. 그냥 최대한 많이 키웠고요. 그렇지. 일단은 능력치는 평균적으로 잘 키운 것 같고, 스킬 하나 더 넣자. 가장 비싼 걸로 하나 넣자. 좋은 위치로 할 펴... 오케이, 이걸로 하고. 자, 안타깝게도 결승전까지 못 가지만 준결승에서 2등까지 차지한 오구리 캡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고스나리 오구리 캡이랑 다른 애들 많이 키워놓을 거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바. Thank you.